떡집.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떡집이에요? 아, 옛날 한판. 아, 옛날에. 아, 떡집이었어. 오기 전에요. 떡집이었어요, 이거? 예, 예. 떡을 팔지 않는 떡집에서 진열대를 찾은 건 바로 이 만두였습니다. 엄마가 이게 간판 바꾸는데 돈이 든다고 그냥 쭉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며느님이세요? 따님이세요? 딸 같은 며느리. 며느님이시구나. 지금도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그래요, 제가. 시집 오면서 엄마 엄마 해갖고 예. 아직도 제가 엄마라고 그래요. 몇 년 하셨어요, 어머니가? 50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하고? 예, 예. 31살에 장사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52년이 흘렀답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픈 데 있지요. 뭐 잡수신데? 뭐 고기 만두고 김치 만두. 저는 고기 만두 먹을게요. 잡수세요. 뭐 하나 드세요. 나도 먹으라고요? 예, 김치? 갓 쪄낸 만두를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구나. 고기도 맛보셔. 오늘따라 제가 많이 허기져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어떠세요? 그것도 맛있는데 네. 저는 고기 만두가 더 좋아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근데 피가 맛있네요. 그쵸? 만두피를 한 번에 수십 장씩 미리 찍어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한 장씩 롤러에 넣고 밀어가며 만드는 어머님의 손만두. 만두 소를 준비할 때도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답니다. 이 도마가 지금 몇 개째인지 몰라요. 이거를 매일 고기만두, 김치만두 계속 저기 작업을 하니까 다른 분들은 이거를 갈아서 하지 왜 이렇게 다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갈아서 하면 씹히는 맛이 없다고 엄마가 절대 수작업으로 고수하세요. 날마다 사용하는 식재료 양도 만만찮을 텐데 거래처를 통해 납품받지 않으시고 매일 새벽 며느님이 직접 필요한 만큼 장을 봐 골라온답니다. 들어가는 속재료도 씹는 맛을 위해 무조건 큼지막하고 푸짐하게 아낌없이 넣으십니다. 이 만두 옛날에도 집에서 해보면 내 건 이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 그걸? 아니 그러니까. 에? 참 어머님들은 손재주. 아유 참 이쁘게 만드셨어요. 네. 이렇게 모양은 나오는데 네. 뭔가가 비교가 안 돼요. 다시 보니 차이가 뚜렷하긴 한데 아하 제가 빚은 건 속이 빈약하군요. 여기를 꼭 누르고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해서 하라 이거죠? 네. 내가 만든 건 못 팔겠는데 안 되겠어요? 저 뒤에 이모들 주면 돼요. 이모들 같다고 잡수실 거예요. 이걸 따로 모아서 네. 못 팔겠어요. 이거 팔면 이건 좀 야단 맞겠어요. 이렇게 따로 모아서 내가 먹든가 해야지. 어? 네,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보고 싶었대. 어? 안 늙어요? 아유 참. 아 인접을 이제 동해 아버지네. 동해 아버지. 인제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떻게? 동해 아버지라고 동해. 그때가 언제인데 무지 오래 되셨네. 아야 지금도 해. 지금도 재방하잖아요 요새. 아. 한평생 시장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 어머니의 만두가 벌써부터 그리워지려 합니다. 이 시장에서 평생 보내셨어요? 그랬어요. 한 50년? 50년 넘었죠. 몇 개나 빚이셨을까? 평생 동안 만두를? 그러게요. 그죠? 밀가루 한 포대 하면은
500개 나와요. 500개? 야, 뭐 몇십만 개 빚으셨네 그동안. 그죠?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됩니다.